자 과연 이달 SK텔레콤 T1의 승리로 마무리가 될까요? 자 원희삭 선수가 이기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밖으로 나갈 때 원희삭 선수와 마주쳤었는데 네네. 집에 일찍 보내드릴게요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 뒷거래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뒷거래도 아닙니다. 저는 다음 경기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뒷거래는 아니고 네. 어쨌든 경기를 빨리 끝내 네.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아 많은 분들이 그 김태경 선수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제 선에서 끝내드릴게요. 네. 이러면서 원희삭이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연패이기 때문에 뭐 다음 선수가 누가 됐던 간에 고려할 대상이 아니죠. 자신도 급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야 김태경 나오라고 원희삭 선수가 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원희삭 선수는 그래서 빠르게 상대 진영 쪽에 전진 수정탑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준석 선수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하지요. 네. 또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자원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문 짓기 전에 수정탑 짓고 막 정찰하고 이런 거 되게 하기 싫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성 선수가 오늘 감이 얼마나 살아있을까. 그렇죠. 원래 돈 모으려면 네, 이렇게 하루 근처에 건물 쳐야 되고 앞마당까지 거기서 우회전하고 그냥 본진 안으로 건물 채취하고 아직까지는 본진에만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앞마당 연결체가 딱 지어지는 곳에다가 자신의 관문을 짓고 있는데 지금은 꿈에도 모르죠. 네, 본진 안쪽에서 관문 하나만 짓고 가스통까지 생산하면서 노멀한 빌드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은 관문 두 개에다가 가스통까지 지금 네. 원인사 선수가 그냥 필살기를 차렸어요. 네. 남의 집 앞마당에 주성욱 선수의 지금 앞마당인데 여기 연결체 짓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1광전사 2추적자 올인 빌드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 이야 네. 여기서 네 이곳에 그냥 조성호 선수가 사용을 해서 이긴 적도 있었고요. 그냥 여기 이제 일꾼도 안 찍어요. 이제 인구수 약 6 비워놓고 인구수 6을 확보할 수 있는 광전사 하나 추적자 두기 지금 인구수 딱 맞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이거 막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네. 아 이번 시즌에 대테란전 2승 3패, 대저구전 5승 4패. 그런데 대 프로토스전에 18승 6패 했던 주성 선수에게 카운터를 날릴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나가봐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몰라요. 예, 뭐 파수기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관문 자체가 아예 늦게 지어졌기 때문에 인공지어서도 좀 늦게 지어진 이런 지금 상황에서 도재욱 선수 박수 치고 있어요. 예, 광전사 하나가 일단 본진 안쪽에 들어가면은 뭐 이거는 성공인 거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격자 찍혔고요. 어디서 나타났을까? 이제 머리 긴 머리 되게 이제 휘날리면서 네. 들어왔어요 본진 안쪽에. 네. 자 주성욱 선수는 정말 뒷골이 지금 뻐근한 지경이에요. 네, 그래도 시간제 폭을 두 방 모아놔서 네. 여기서 추적자 위주로 찍으면서 본인도 따라가야 하는데 네. 상대방이 광전사 하나 이후에 되게 어중간한 타이밍이 왔잖아요. 네. 의심을 해야죠. 그럼요. 광전사 올인인 것 같긴 않은데 아 추적자 이제 확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요. 자, 추적자 동시에 생산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자원 최적화기 때문에 네. 예, 이 타이밍이 진짜 필살의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선액도 굉장히 또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자 뒤쪽에 건물 지어진 것은 밤이 주성 됐습니다만 추적자 두기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맞기만 하면 상대방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야, 네. 근데 추적자가 네 맞지 하나 더 나왔고요. 원희삭 선수는 어찌됐던 추적자의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무빙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일꾼을 최대한 많이 잡아줘도 그럼요. 자신의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가난하게 만들면 됩니다. 네. 아 시간을 걸었습니다만 추적자가 더 있어요. 하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 그러나 일꾼 손에도 계속 있습니다. 주성우 이 모선액 잡아버리면 되죠. 모선액 뒤쪽에서 추적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모선액 뒤로 빠지다가 잡힙니다. 그럼요. 아 요거 정말 독감에 찾아요. 사용할 수 있는 예, 모선액이 이미 많아도 얼마 없고 그렇죠. 큰일났는데요. 네. 사추적자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모선액부터 전파. 아 추적자 네. 계속 나와요. 아, 경력상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역장은 자 모선액 잡혔고 네 역장은 의미가 좀 많지가 않죠. 네. 자 광전사 결국 막을 네. 수 있게 주성욱 네. 원희삭 집에 일찍 가는 빌드 야 네. 이승원의 선한테 호언장담했던 게 먹혔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음료수를 음료수를 네. 네. 아 뭔가 하려는 마음을 알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왜 춤을 추면서 음료수는 왜 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음료수 뱉는 네.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용호 선수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 음료수 마시는 것처럼 쉽다. 예, 네, 퇴근해서 즐겁다. 직장인의 즐거움은 네. 퇴근할 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 이렇게 마셔주겠다. 예, 네. 거의 그런 느낌이네요. 아 만취하네요. 네. 네. 자 원희삭
아 진짜 악당 같은 이미지 끝나고 나서 시원스럽게 예 춤을 출 수 있는 원이삭의 분위기 이게 바로 SK텔레콤 T1에게 완벽하게 정리되면서 SK텔레콤 T1 역시나 KT를 만나면 3라운드부터 계속 이겼다고 말씀드렸는데 6라운드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KT를 잡아버리네요. 네, 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KT 롤스터가 이번 경기를 지면서 앞으로 남은 경기가 아직